비료수 좋네요. 모래도 있고 이렇네. 이 겨울에 뿌리는 모래가 아직까지 있는 건가? 파란 거 되는데요, 자전거 타는데. 아, 멋있네요. 여기 맑은 날 왔어야 되는데. 원래 가을에 시계가 좋아야 되는데 날이 따시가지고 습도가 높아서 그렇나? 그렇죠. 근데 저 차 다니잖아요, 밤에. 거의 안 다녀요. 시원하네. 배터리가 없어 캠이 꺼졌어요. 좋죠, 지리산 둘레길도. 예, 좋고. 계속 180도 커브에. 아, 성삼자. 그래갖고 그 하동 그 금호산 가면서 그때 같이 가셨는가 보네. 부럽습니다. 시간이 많아가지고. 지리산 참 좋지요. 뭐 이거 진짜 최고지.
하는 게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. 나중에 이제 뭐 시간 안 되시면 부산 한번 오세요. 제가 또 이제 뭐 2년 한번 다 쓰니까. 네. 아니, 멀리 있는 분, 그 남은 계시고 이러면 가주는 분께서 가끔 가서 같이 이래 좀 막 그 만나러 간다는 또 핑계 삼아 또 가고 이러면 좋잖아요. 또 중간에 또 배도 되고. 네. 아니 근데 딱 좋으시네. 보니까 저는 금방 오는 속도 있잖아요. 한 정도로 좀 잘 다니거든요. 차보다 약간 빠르게 100에서 120, 뭐 길게 오면 한 120, 뭐 세게 땡기면 150. 저도 혼자 다니면 120 이상 잘 안 돼요. 아, 그렇죠. 아니 세게 다니면 또 이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땡기면 이제 뭐 길만 보고 가고 천천히 안전하게 가면서 이제 구경하면서. 그래서 뭐야 좀 조금 더 하시더라. 뭔가 앞에 의 생겼어도 대처가 빠르고 그 이상 나봐야 위험한. 근데 투어 가면 근데 또 그게 또 앞에서 또 길이 또 쏘니까. 네,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 가는데 잘 안 가시더라고. 혼자 가면 뭐 가고 가다가 쓰면 쓰고 싶은 거 쓰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나오거나. 나는 보통 한 4명 이상 되면 잘 안 가거든. 그럼 이제 또 멀리 또 잘 안 가려고 해. 같이 가는 데.
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이닥치냐 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겠다. 이제 조금 잡아 들었네. 완전 산골이네, 산골.